예의를 갖추고 경청해달란 국회의장 당부로 시작한 대정부 질문. 15분 만에 나온 야당 의원의 대통령 탄핵 발언에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경고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습니다. 보다 못한 국회의장이 다시 나섭니다. 제발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이어진 질의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옹호하는 여당과 반대하는 야당 의원이 대립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그럼 무장해제를 거부했습니까? 역사를 공부를 제대로 하시고 홍범도 장군은 무장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자랑스러운 순국선의 독립운동 역사마저 왜곡하고 지우려는 반민족적인 행위마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에게 국가의 해양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옹호해야 할 정부가 맞는지 철저히 일본 내각과 도쿄전력의 시각을 인용하고 또 옹호를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우리 수산인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며 과학적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100만 명의 수산인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정말 이거를 과학적으로 좀 봐주시고 과학적 토론을 하셔서 정치권이 협력을 해주셔야. 내일 예정된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2년 논쟁과 오염수 현안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본회의 개의 선언을 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무위원들에게 예의 있는 답변 태도를 당부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은 적어도 20만에서 30만 유권자로부터 선출된 국민의 대표인 만큼 언제나 국민에게 답변하는 자세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회의원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예의를 갖춰 질문하고 동료 의원이 질의할 땐 경청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첫 질의부터 김 의장의 당부는 무색해졌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맞죠?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맞죠?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총리 잠깐만. 잠깐만. 조용히 하십시오. 발언은 본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서른 의원이 탄핵 단어를 꺼내자 장내는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반부터 전혀 통하지 않았던 국회의장의 말. 김 의장은 오늘의 본회의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지금 홍범도 장군님의 육사의 흉상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좀 잠깐 맥락을 좀 잘못들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장관님은 국제정책을 하셨고 또 우리 한반도 분단 상황을 연구하셨는데 봉오동 전투, 또 김자진 장군의 그 청산리 전투에 이어서 만주에서 일본이 이제 거의 만주를 석권하자 수많은 독립군들이 불가피하게 소련 영토로 들어가서 했었죠. 네. 그때 규모가 한 얼마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때 독립군 규모가 얼마쯤 됐을까요? 아, 정확하게 예, 한 수천 명 이상 되었다고 예. 합니다. 그런데 자유시 참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저희 참변은 소련 지역으로 들어갔던 독립군들이 많이 피살당한 그런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련 영토로 들어갔고 소련에서 소련 영토를 발판으로 만주에서 일본과 싸우려고 했더니
소련군들이 독립군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합니다. 그때 홍범도 장군은 어떤 입장인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네. 홍범도 장군은 볼셰비케 무장 해제를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김자진 장군이라든가 이런 독립군들은 우리가 소련에 온 것은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온 것이다. 무장 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를 도와주든지 아니면 우리는 만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소련군들은 그런 독립군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십니까 혹시? 네. 소련군들이 우리 독립군들을 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련군의 기록에 따르면 전차로 학살합니다. 수백 명 이상이 되고 우리 독립군 당시 희생당한 기록으로는 그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장래 우리 대한민국 군대를 이끌 사람입니다. 아마도 홍범도 장군 같은 딜레마에 처할지 모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남의 나라 영토로 들어갔더니 무장 해제를 요구한다. 볼셰비키 군에서 복무하기를 요구한다. 그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학생 생도라면요. 우리 생도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제일 생각합니다. 공산주의였다기보다는 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본군과 싸우겠다. 당신들 볼셰비키군에 협력하기도 온 게 아니다. 그리고 만주로 돌아가거나 마세야겠죠. 그래서 지금 홍범도 장군의 이 논란이라는 것은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입당 이런 게 논란이 아닙니다. 바로 육사생도가 장차 대한민국 육군을 이끌 장군으로 클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무장 해제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내가 독립을 해서 싸워야 되는데 독립을 위해 싸우지 못하고 볼셰비키를 위해서 합류해야 되는 모욕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 저렇게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닙니다. 홍범도 장군이 그런 무장 해제를 거부했습니까? 대한민국의 근본을 생각하십시오. 자, 역사를 공부를 제대로 하시고 홍범도 장군은 무장 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에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자유시에서 참변을 당하고 끝끝내 만주에 들어와 싸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독립 행적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육사 생도들에게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리더십을 가르칠 것인가? 언제까지 홍범도 장군을 그렇게 모욕할 겁니까? 말 됩니까 이거? 자, 역사 공부 좀 하십시오. 자,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우리 한동훈 장관님 불러봅시다. 더 시끄럽겠네 이제. 역사 공부 좀 하십시오. 자유시 참변도 모르면서. 집중호우 실정자로 해서 해병대 장병이 순직했습니다. 그리고 해병수사단에서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서명한 결재까지 받아서 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수사를 한 박정은 전 수사단장에게 집단 항명 수계, 항명 이렇게 제명이 붙었습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했는데 당연히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총리가 하신 건 아닐 테고 대통령밖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하신 거 맞죠? 그 문제는 분명히 국방부 장관께서 본인이 그러한 언론에 보도할 그 자료를 보고를 받고 생각을 해보니 그거는 적절치 않다. 경찰에 이첩을 하되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명령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일종의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듣지 않은 하나의 항명 사건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국민 일반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이걸 바꾸라고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뿐입니다. 장관까지 처벌하면은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하겠냐? 죄송합니다.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하겠냐? 이렇게 지시하면서 바꾸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법 위반 아닙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법 위반이죠.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경찰에 이첩이 됐고 경찰이 철저하게 이 모든 수사를 추진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말이 이런 내용이야말로 특검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시고 그러한 수사가 부족하다면 본 의원이 볼 때 또 추가적인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 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지금 총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조사를 하면은 당연히 결론은 직권 남용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겁니다. 법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주어진 아니라고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총리는 주장하지만 만천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거가 넘치고 넘칩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국제사회의 수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총리,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의원님께서 분명히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오염수를 과학에 맞춰서 기준에 맞도록 방류하는 그러한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거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자,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니까 괜찮다. 이런 결론이신 것 같은데 그래요. 총리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켜봅시다. 본 의원이 볼 때 오염수를 방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맞죠?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맞죠?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총리 잠깐만 조용히 하십시오. 발언은 본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은 1년 4개월 동안 친일 본색, 극우 뉴라이트 본색, 문학과 독선 본색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폭구만 저질렀습니다. 선진국이던 대한민국은 눈떠보니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했으며 동해를 일본에 넘기고 바다에는 핵오염수를 퍼부어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규에는 눈과 귀를 닫고 이념이 가장 중도하다며 극우 뉴라이트 이념만 슬퍼하고 다닙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남은 3년 반을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총리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서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의원 여러분,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회 본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듣고 판단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야 의원들이 방청석에서 하시는 태도는
국민들이 이 발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못 듣게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